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식사고를 받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서 생활비가 되긴 어려운데 이 리밍턴 지역의 대부분들이 이제 맞벌이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소득으로 이제 리밍턴에서 정착하고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휴가 가고 그게 뭐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팜에서 여러분들이 뭐 팜은 계속 노동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잡이 굉장히 많아요. 전기기사도 뽑아야 되고 마케팅 코디네이터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트럭 기사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잡이 뭐 박스맨 지게차 운전사 트럭 운전사 잡이 뭐 일반 저희 직원이 1200명이었으니까 이제 그 시그널 마이너로 1200명 정도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잡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는 이제 리밍턴 하우스 시세인데요. 보통 25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면 이제 괜찮은 세미 디테치 하우스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대저택 리밍턴에서는 이제 대저택이라고 보는 거는 65만 불 캐나다 달러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온타리오 인 디맨드 자격 조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온타리오 이미그레이션을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IELTS였어요. 제가 미국인 그 세일즈 매니저를 채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IELTS가 7점이 나와야 나이가 많아서 IELTS가 7점이 나와야 7777이 나와 7787 이게 나와야 이제 만점을 받아서 단신이 460점 그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완전 백인이고 그랬는데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점수가 안 나와요. 뭐 스피킹은 8 나오고요. 그다음 리스닝도 7.5 나오고 리딩이 뭐 한 5.5 그다음에 이제 라이팅이 6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뭐 한국말 엄청 잘해도 수능에서 국어 보기 어려운 것처럼 이게 IELTS가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 시험이기다 보니까 IELTS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IELTS 관리자는 B레벨 이상은 6점을 받아야 되는데 리딩, 라이팅, 스피킹, 리스닝을 5.5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0.5점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분은 13번을 보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5.5, 계속 5.5는 받았어요. 근데 6이 나왔을 때는 또 빠락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게 IELTS가 점수가 이제 많이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점수가 낮기 때문에 4.5, 3.5, 4.4 그러니까 좀 도전 가능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할 수 있는 직업은 이제 843이 제너럴 파머커, 843이 널서리 앤 그린하우스 워커, 861원 하베스팅 레이버는 보통 이제 필드, 그러니까 이제 그린하우스 안에서 팩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작업하는 건데 시즌할 작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이 뭐 이제 겨울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하여튼 요 세 잡은 그 리밍턴에 있는 모든 잡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저도 패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일을 한 게 이제 토마토에서 일을 한 거죠. 토마토를 이제 이런 거 벌크 단위로 이제 패킹을 하는데 이제 그 남자들은 보통 체격 좋고 좋은 남자들은 보통 이제 따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이제 토마토 수조 이제 토마토는 이제 크기하고 색깔별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마토 크기 색깔 분류하려면 이제 한 사람은 그 수조에다가 저 토마토를 이제 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그걸 찍어가지고 색깔하고 사이즈별로 분류를 해서 사람들이 쭉 라인해서 이제 패킹을 하고 박스에 넣는 거고 남자들 이제 뒤에 딱 서가지고 그거를 쌓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쌓다가 너무 잘 쌓으니까 네, 너무 잘 쌓으니까 이제 저를 수조로 보내더라고요. 수조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운동하는 생각하면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열심히 일했어요. 다 일하면 이제 온몸이 땀이고 졌는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 참 이렇게 생각 안 좋지 스트레스는 안 받고 편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집에 가고 굉장히 단순하고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도 굉장히 즐거운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재밌고요. 근데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회사 재정도 생각해야지 뭐 여러 가지 막 머리가 많이 아픈데 단순한 자리이기 때문에 몸만 쓰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어가
이게 제가 주로 많이 이제 외국인 출신들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베트남 시간은 괜찮아요? 네. 중국, 베트남, 태국 이분들이 이제 영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아 이거 4개 클램쉘 패킹하라고 이제 클램쉘 안에 넣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딱 똑똑이 여기 똑똑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패킹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걸 업사이드다운 뒤집어 놓는다고 하시면 바로 놀라고 그래서 I want you to put it straight 그러면은 몰라 중국 사람들은 이제 여기 중국말 하시는 분 계시죠? 핑곳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스페니시 사람은 저렇게 해서 고치라고 그러면은 이제 노컴 브랜드 모른다고 또 그랬는데 언어가 힘든 거예요. 제가 관리자가 되고 나니까 영어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어가 처음에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잘 눈치 보시고 이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농장 일이라는 게 단순한 일이 많기 때문에 경험으로도 축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식스 칼툼 트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똑바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패킹을 해야 이뻐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면 플립플롭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뒤집고 이렇게 하고 뒤집고 이렇게 해서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오더니 이렇게 딱 하니까 산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패킹하면 또 삐져나와요. 그럼 또 다시 패킹해야 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영어로 설명해 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현지 영어로 얘기해서 이렇게 바로 잡았죠. 그리고 이게 스타블라이트라고 해요. 이거는 페퍼.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피마. 네, 저희는 이제 페퍼라고 그러는데 벨페퍼라고 그러거든요. 그린, 옐로, 레드. 스타블라이트라는 신호등. 근데 이거 그린, 옐로, 레드인데 그린, 레드. 아 이렇게 싸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얘기하다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참 그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관리자 입장에서 아 이게 떨어졌어요. 색깔이 떨어졌는데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그 포장 스펙에 보면 그 에러율 2%는 받아주고 2%가 안 되면은 이제 리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박스를 쌓는다 그러면 두 박스는 이제 에러를 내도 이제 뭐 고의로 내는 건 아니죠. 페퍼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빨강 옐로 밑바닥에 이제 까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트레이드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려면 그런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알아듣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반장도 되고 그래요. 리드헤드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킹을 하게 되죠. 이걸 따고 이걸 패킹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티커를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자동이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직접 손으로 붙이기 프린트해서 이제 직접 붙이기로 했는데 그때 이게 참 좋은 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 스티커를 붙이는 거를 이제 그 수동으로 이제 따로 일거리를 받아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뭐 하나에 뭐 몇 센트씩 주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로 그래도 수입을 일주일에 한 300불 엑스트라로 올렸거든요. 그 대신 뭐 새벽 2, 3시까지 일을 했죠. 이게 대형 그린하우스 건설 과정인데 제가 그 캐나다 회사에 있다가 그 저희 관리자로 파견이 돼서 이제 공장 셋업 관리자로 파견이 돼서 이제 미국 오하이오에서 근무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맨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패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셋업을 하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요 그린하우스가. 요거는 이제 수경재배. 여기 보시면 다 레일이 있잖아요. 이 레일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여기 사다리차 여기 보이시죠? 이게 팜워커가 전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라면 이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카트에 담아야 되니까 이런 사다리차를 탈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높은 데서 이제 일하는데 좀 저기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작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스캐너 있는데 이 스캐너를 찍고 들어갔다가 스캐너를 찍고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스캐너에 다 이제 컴퓨터 레이벌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가지고
이제 그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놀다가 관리 이제 놀거나 이제 효율이 낮으면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오래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투숙 기간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잘 됐는데 여기를 못 버티고 이제 하라는 것대로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전통 카트에 있고요. 온실 내부는 저렇게 있고 굉장히 높아요. 제 키가 아마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이만 두 배로 높은 거니까 이제 카트를 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농장일이 어떤 거니까 과연 나도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온도 어때요? 덥죠?